내가 박물 장수가 펼쳐놓은 칠보 가락지에 혹해서 한 달 거리 양식을 탈탈 털어주고 가락지를 산 일이 있거든. 그랬더니 그 노랭이 같은 미금이 아버지가 보리쌀 내놓으라고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내가 엉겨결에 형님한테 꽂았다고 둘러대는데 그때 마침 형님이 우리 집을 들어오는 거야. 그래 내가 형님한테 꽂은 보리쌀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냥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찌나 놀랬는지. 어머 세상에. 아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님이 아니라 그럴까봐 내가 아주 간이 콩알만 해졌는데 내 속마음을 알아챈 성님이 그냥 보리쌀 두 마리 탁 내놓으시는 거야. 그래 내가 안 쫓겨나고 여태까지 살았지. 그땐 성님 형편도 어려웠었는데 말이야. 봐요. 한양 대가집 마나님들이 쓴다는 3단 주옥 놀이개고요. 그리고 이건 청나라에서 들여온 비단이에요. 그리고 이건 형님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옥피냐고. 그때 꽂은 보리쌀 두 마리 이제 갚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이럴 거 없네. 성님. 옛날 정 잊지 않고 날 찾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네. 아니 왜 벌써. 아니 저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됐네. 박찬댁 뭐 하는가. 소금 가마니를 빨리 광에 넣지 않고. 예. 성님 제가 소금이라도 살게요. 다 또는 되겠네. 잠깐 계세요. 돈 가지고 올게요. 돈 필요 없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빈손으로 왔으니 소금 쓸 일 있으면 그냥 쓰게. 나도 그만한 형편은 되네. 성님. 그럼 또 보세. 성님. 아, 집불도 없어 보이는구만. 웬 콧대가 저리도 세대요? 그 비단의 노리개가 얼마나 비싼 건데 세상에. 저 형님이 원래 좀 그랬어. 사실은 옛날에도 나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 좀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거든. 저러니 평생 박복하게 살지. 저 그모님. 왜? 그 3단 주옥 노리개요. 제가 예전부터 마음에 깊이 두고 있던 건데 저 주시면. 볼일 다 봤으면 그만 가보게. 어머니. 평양에서 정석이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뭐야? 어디 계시냐? 기별도 없이 의주까지는 웬일이세요? 네가 담을 쌓고 사니 나라도 와야지 네 얼굴 볼 게 아니냐? 송구합니다. 과거 급제에 가문을 일으키라는 애미 뜻 뿌리치고 천한 장사치와 하늘 다리에 사니 마음이 편하더냐? 소자, 양반의 허울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룰 수 없는 과거 급제의 꿈으로 세월을 허송할 때보다 돈을 만지는 지금이 훨씬 더 편합니다. 치수야. 소자, 조선 제일의 거상이 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면 소자가 어머님을 찾을 것이니 그때까진 소자를 잊고 사십시오. 서생원 댁에서 보낸 홀례 날이다. 다행히 그 댁에서 네가 장사치가 된 걸 모르니 애미랑 같이 평양으로 가자. 제가 장사꾼이 되었다 전하십시오. 하면 그대에서도 정원을 파괴할 것입니다. 지수야. 소자, 마음에 두고 있는 처자가 있습니다. 영민하고 총기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문중에선 쇠락한 가문을 일으킬 제목이라고 기대가 컸죠.
하루 두 끼 피죽으로 연명을 하던 처지인데도 자긴 체했다면서 죽그릇까지 양보했던 심성고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병이 깊어 약한 점 못 쓰고 죽었습니다. 아버진 그 죽어가는 아이를 그저 바라만 봤죠. 난 아버지가 구걸이라도 하길 바랬지만 양반이라는 허울이 뭔지 그 아이 내 아우를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쇠락한 양반가에 종소이라는 허명은 내 마음을 숨기는 법부터 가르쳤는데 아가씨께 이렇듯 내 속내를 털어놓는 것을 보니 나도 이젠 양반의 허울을 벗고 장사꾼이 다 된 모양입니다. 소자, 마음에 둔 처자가 있습니다. 아가씨께 이렇듯 내 속내를 털어놓는 걸 보니 나도 이젠 양반의 허울을 벗고 장사꾼이 다 된 모양입니다. 안사돈이라니 누구 마음대로 안사돈이야? 아니 그럼 당신은 정석일 사위감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요? 두고 봐야지. 아유 두고 볼 걸 두고 봐야지. 관연한 딸을 앞에 두고 언제까지 두고 봅니까? 아니 저기 아직 미금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잖아. 아유 뻔해요. 뻔하다니까요. 아버지 아니... 소녀 미금입니다. 어서 들거라. 야심한데 웬일이냐? 소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녀, 정석이님과 혼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아니 저, 바로 뉘시오! 비단 전석이 유두철이요! 도방으로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빨리 문 여시오! 아니 유두철이면은 장례상 거래하러 심원산으로 갔는데. 맞습니다. 빨리 문을 열게. 예. 아이고, 어르신. 아니, 자네들이 어찌 된 일인가? 창문으로 향해야 될 사람들이 왜 여기로 온 게야? 어르신. 무슨 일이냐? 장례상 거래 때문에 심원산으로 갔던 자들입니다. 그럼 창문으로 가야지 여긴 왜 와? 대체 무슨 일이냐? 어르신! 무슨 일인지 소상히 아뢰거라. 심원산 장례상 밭이 전국 비적대의 습격을 받아 도륙당하고 장례산 밭을 채취하던 진마니아 일꾼들이 모두 죽었습니다요. 봤습니다요. 틀림없이 전국 복색을 하고 변발까지 한 비적대가 맞습니다. 신만이와 일꾼들은 다 죽었는데 너희들만 어찌 살아남았느냐? 소인은 구사일생으로 그 자리를 피했고 여기 임상옥이는 수인도
비적들의 공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목숨은 부자였습니다. 그만 물러가거라. 죽은 신만이와 인부들 장례를 잘 치러주고 식솔들 생계도 살펴주도록 해. 예, 어르신. 그만 놀라가봐. 오라버니, 어찌된 일이세요? 형님, 어찌된 일입니까? 책문으로 가신다더니.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야. 그 자가 의도적으로 나 살려준 거다. 이유가 뭐지? 심원사는 국경으로부터도 이틀거리다. 비적들이 거기까지 들어온 것은 사전에 상세한 정보가 있었다는 얘긴데, 심원산 골짜기마다 퍼져있는 장려산 밭을 샅샅이 찾아내서 쑥밭을 만들고 신만유와 일꾼들까지 죽인 것을 보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와 같이 산채로 들어가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니 날 따르거라. 배려는 고마우나 화적패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 이놈이 감히 형님의 호의를 거절할 셈이냐! 일어나 있거라! 내 뜻이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하나, 내 말을 명심하거라. 나도 처음부터 화적대의 피를 타고난 게 아니다. 세상이 나를 화적대로 만들었다. 내 지금은 대봉산자락 산채에 머물지만 언젠가 이 망을놈의 세상 제 업고의 말게다. 대봉산 화적대다. 날 살려준 건 육손이 그자야. 북면을 쓴 채 날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육손이 그자가 틀림없다. 계획했던 대로 성사됐습니다. 만상이 책문으로 가져가려던 장례상까지 가져왔습니다. 애썼다. 그만 물러들 가보거라. 예. 어르신, 장례상 밭을 습격한 것은 천국의 비적들이 아니라 태봉산 화적대라 하옵니다. 그걸 어찌 아느냐? 소인 관노로 있었을 때 태봉산 화적대 두령 육손이 함께 후창광산으로 끌려가던 중 그 잔당들의 도움으로 도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원산에서 비적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소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유를 고민하다가 비적들 중 그때 화적대의 잔당들이 섞여 있었음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이 천국 복색을 하고 변발까지 했지만 태봉산 화적대가 틀림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그 같은 짓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 저희 만상이 장례삼을 거래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송상입니다. 설마 그 같은 짓을? 송상 대방이 아니라면 그 같은 짓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야. 설령 박주명이 했다 치더라도 태봉산 화적대들을 잡아 사실을 확인받기 전에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야. 나우루의 창문에서 있을 거라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약조한 장례삼을 가져가지 못하면 이번 거래를 위해 막대한 비단을 준비한 진대인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여파는 우리 만상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옵니다. 진대인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창문에서의 밀거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사옵니다. 없는 장례삼을 무슨 수로 가져가?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송방에서 내민 손을 잡으시면 되옵니다. 뭐? 송방 인삼을 가져가면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날들어 박주명이한테 무릎 꿇으란 말이야? 못해. 죽어도 못해. 어르신,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만약 이번 일이 잘못되면 우리 만상이 입게 될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힘들 지경이옵니다. 망하면 망했지 난 그리 못해 인마! 저토록 완고하시니 정말 큰일일세. 이번 거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사를 시켜야 돼. 제가 어르신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얘기 들었어? 책문으로 안 가고 다시 의주로 돌아왔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냐? 나도 자세한 건 모르고 비적된지 화적된지가 나타나서 사람이 열댓 명씩이나 죽고 상옥이 오라버니도 죽을 뻔했답니다. 어쩐 일이여? 책문으로 갔던 일이 잘못됐다 하여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데 어디 다치신 데는 없는지요? 난 괜찮소. 무사하시다니 다행입니다.